이게 보리쌀을 담궈놨습니다. 담궈놨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밥을 좀 해야 돼서 보리쌀을 담궈놨는데 충분히 불었습니다. 예, 지금 쌀을 보리쌀 1, 쌀 2로 해서 예, 이렇게 너무 빡빡 씻으면 또 이게 쌀눈도 떨어지고 그래서 조금씩만 해가지고 이걸 또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한 다음에 요거를 또 요것도 뭐 영양분이 있는 예 이렇게 보이시죠? 영양분이 있는 이렇기 때문에 잘 하고 물을 잘 맞춰야 돼요. 물을 잘 맞춰야 되는데 물이 잘 맞아야 되는데 물을 잘 맞춰야 됩니다. 어우 너무 많아. 물을 잘 맞춰야 됩니다. 물을 자 네, 물을 잘 맞춰야 됩니다. 물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더 덜어내야겠어요. 정도 해서 아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아 네, 요 정도면 뭐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네, 요거를 여기 전기밥솥을 사용해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전기밥솥에 넣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꼽아주고 자 주사 자 눌러주면 이제 오늘 밥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일 비 예보가 지금 있는데 원래는 비 예보가 있는 날은 모종을 내면 참 좋습니다. 모종 내고 나서 따로 물을 안 줘도 되니까요. 아까 이 저 밥 할 때 예, 나왔던 쌀뜨물을 이렇게 예, 주면 이게 자연 비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면 쌀뜨물을 주면은 자연 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쌀뜨물 버리지 말고 이렇게 예, 해서 비료를 쓰면은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이게 그 유기농 거름 예. 네. 좀 으아 냄새 예.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예, 농사의 비법인데 요거는 지난 겨울 동안 푹 삭힌 겁니다. 푹 삭혀가지고 아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좀 보기에는 좀 더럽죠. 더럽게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좋은 거름 퇴비입니다. 자연 예, 화학 비료 주지 않고 예, 농사 지을 수 있는. 이게 이제 예전 시골에서 뭐 할 때는 두엄이나 이런 거를 발효시켜서 밭이나 논에 이제 냈는데 저는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렇게 발효시켜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주면 아주 잘 자랍니다. 예, 아직 싹은 뭐 아직 안 텄는데 싹이 트면 이제 그때부터 주면은 아주 좋은 비료가 자연 비료가 됩니다. 예. 아, 보기엔 좀 그렇죠. 예. 하지만 예, 화학 비료 없이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아, 밥이 됐습니다. 수증기 조심해. 수증기가 100도가 넘기 때문에 아, 밥이 뭐 아, 질다. 물을 뭐 아, 물 잘못 맞췄네. 아, 질다. 나이 먹었으니까 찐밥 먹어야지. 그래도 예, 잘 됐습니다. 예, 잘 됐죠? 예, 아, 식사를 이제 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아,